여행자 페이몬 스텔라리, 마침 잘 왔어. 카피타노의 행방을 찾았거든. 정말? 잘됐다! 우리도 방금 올로룬의 기억을 훔쳐보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아니 훔쳐본 게 아니라 가족의 동의 이하에... 그게 아니라... 진정해 페이몬, 내가 설명할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고대 비밀군원 장치를 찾는 건 지맥을 재구축하기 위해서였어. 그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확실한 방법을 찾았다는 뜻이겠지. 당장 막아야 해. 어? 그 재구축이란 것도 위험한 거야? 어. 재구축은 복구와 달리 지맥에 현존하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 신의 심장을 쓸 때와 비슷한 대가를 치러야 해. 장치가 가동되면 모든 게 끝이야. 어서 병력을 모아야겠어. 그치만 이 상황에 모을 사람이 누가 있어? 키니치, 실론인, 너희, 그리고 나. 다른 전사들은 전선에서 심연을 막고 있어서 안 돼. 겨우 그 정도 인원에 넌 힘까지 잃었는데 그쪽은 카피타노가 있다고! 정말로 시틀라리한테 올로룬의 다리라도 부러뜨리라고 할 작정이야? 설령 그렇게 해도 카피타노를 당해내긴 어려울 거야. 게다가 영귀 주인엔 수비 병력이 시급해. 시틀라리, 넌 일단 부족으로 가서 힘을 보태줘. 알겠어. 나도 뭐가 우선순위인진 알아. 한시가 급하니까 바로 출발할게. 걱정 마! 네 손자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래, 너희를 믿어. 방금 얘기로 돌아와서 난 반드시 카피타노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내게 생각이 있어. 잠깐만, 실론인과 키니치를 불러올게. 다들 알다시피 현재 올로룬이 카피타노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녀석들의 계획을 막는 거야. 카피타노가 막강하긴 하지만 낙담할 건 없어. 난 정면 승부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거거든. 놈들 계획의 핵심은 비밀 근원 장치야. 우리는 이쪽의 강점을 이용해 따로 움직이면서 그걸 처리하면 돼. 나도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오면 내가 카피타노를 막겠어. 잠시만요. 전 그건 반대해요. 당신은 저희의 지도자세요. 불의 신의 힘을 잃으신 지금 카피타노를 막는 역할은 적합하지 않아요. 나도 키니치의 의견에 동의해. 차라리 우리 둘이 나설게. 일단 내 계획을 들어봐. 키니치, 넌 아주와 함께 우인단의 방어선을 뚫어줬으면 해. 카피타노가 직접 최전선을 지키진 않을 거야. 그 사람처럼 노련한 전사라면 분명 계획의 안전을 위해 장치와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겠지. 충돌을 일으켜서 그자를 유인하라는 건가요? 카피타노를 유인하는 게 아니라 우인단의 병력을 정문에 집중시키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인원이 적은 만큼 적을 최대한 피해야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 실론인, 넌 고대 유적 주변에서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봐줘. 이건 메아리아의 특기잖아? 장치를 바로 파괴해버리자고. 그렇군요. 그럼 실론인 쪽이 작전의 핵심이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나와 여행자는 실론인과 함께 움직일 거야. 소란을 일으키는 데엔 키니치 너만한 적임자가 없어. 나도 너만큼은 못할 거야. 각자 최선의 역할을 다해서 카피타노의 방어선을 뚫어내자. 맡겨주세요. 그래, 그럼 바로 출발하자. 너도 가서 무모하게 움직이지 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카피타노와 싸워선 안 돼. 넌 우리에게 의미가 큰 존재야. 널 잃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어. 다들 고마워. 너희 말대로 신중하게 행동할게. 바로 여기야. 우인단이 모여서 지키는 곳 뒤쪽에 녀석들이 뚫은 통로가 있을 테지. 주변 산 어디든 진입 지점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려면 측면에서 뚫는 게 나을 거야. 계획대로 정면 돌파는 저랑 아주가 나설게요. 산 측면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 다른 데 알릴 틈을 주지 말고 단숨에 처치해버리자. 어때 실론인? 여기면 되겠어? 문제 없어. 이제 우리한테 맡겨. 안쪽이 보여! 좋아, 계속하자. 다만 이 앞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물러나. 이제부턴 내가 할게. 알겠어! 너희도 몸 조심하라고! 우인단의 모든 병력이 한데 모여있진 않을 거야. 안에도 경비가 있을 테니 다들 경계 풀지 마. 마비카가 바닥을 부술 때 진짜 놀랐어! 완전 멋져! 그러게, 메아리아의 전문가 수준이더라. 이건 영기 주인의 술법이야. 올로룬의 작품이네. 아마
시간을 끌려는 거겠지. 고대 시대에 남겨진 원반이야. 이걸 복원해보자. 이 장치들로 저 원반을 조작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보자! 이건... 역시 여기 있었어! 카피타노도 있어. 수비병력은 저쪽으로 몰려있으니 다행이야. 역시 왔네. 불의 신이라면 정면 돌파를 택할 거라 생각했건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더 빨라. 멈춰! 늦었다. 저걸 멈춰야 해. 그렇게는 못 두지. 비명 소리. 방금 그 날카로운 소리는 대체 뭐지? 지금이야. 당장 장치를 꺼야 해. 올룰은? 어떻게 갑자기? 뭐야, 움직임이 더 빨라졌어. 이거 올룰은 맞아? 이렇게 전투를 잘했다고? 실루닌! 거기까지! 어? 뭔가 이상해. 올로룬이 아니군. 넌 누구지? 뭐? 대장님. 너는? 절 기억하시다니 기쁘군요, 대장님.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껐다! 또 순간의 정의감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마셨군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신 게 없어요. 잠깐만! 목소리까지 달라졌어! 설마 무언가가 올로른의 몸을 빼앗아 말하고 있는 거야? 타인의 생사도 동료의 안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십시오. 저 역시 이 순간을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목표를 완수하십시오, 대장.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그러나 유감이군. 난 동료를 버리는 건 전사가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곧 죽을 자를 걱정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미 죽음과 멀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녀석의 영혼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곧 죽는다고? 방금 그 목소리 때문인가? 장치를 작동시킨 후 지하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명이 들려왔어. 거기엔 대체 뭐가 있는 거지? 나타의 짐에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고? 아, 난 진짜 죽는 건가? 암울하네. 오호, 이거 올로룬 아니냐? 오늘은 뭐 먹을래? 아이고, 또 얼굴에 먹구름이 꼈구만. 아직도 그 일을 신경 쓰는 게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알려줬을 거야. 다들 내가 모두의 구세주가 되어주길 바랐다고 들었어. 구세주라? 하, 말이야 좋지. 근데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냐? 그리고 그걸 왜 꼭 네가 해야 돼? 아이고, 올로룬 왔니? 여서 앉으렴. 방금 신선한 과일이 들어왔으니 좀 썰어주마. 더 먹고 싶은 거 있니? 고기 전병은 어때? 식재료는 많으니 먹고 싶은 건 뭐든 말하려무나. 구이미 할머니, 나 저번에 할머니가 해준 버섯구이 먹고 싶어. 그게 마음에 들었어? 그건 나타 현지 요리가 아니라 외지에서 온 상인이 가르쳐준 건데, 어쩌면 너도 장사에 재능이 있을지 모르잖니. 나중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봐. 올로룬이 장사를 해? 허허, 그러기엔 너무 순진한데. 뭐래, 이렇게 착한 애가 장사를 해야 우리 같은 늙은이를 안 속여 먹지. 다들 구세주는 없다고 말해. 그렇다면 왜 나의 출생이 어떤 가능성을 가져다 준 거지? 왜 모두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거야?
내가 꼭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람이 태어나는 데엔 분명 의미가 있어. 내가 여기서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그때 성공했다면 이 세계는 좀 더 나아졌을까? 내 존재의 의미는 뭐지? 올로른, 뭘 멍하니 있어? 숙제는 다 했어? 다 했어, 할머니. 근데 이걸 배운다고 진짜 할머니처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뭐?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어디 보통 사람이야? 평범한 샤먼은 평생을 노력해도 내 반도 못 따라와. 할머니는 천재구나.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너무 오래 산 탓에 남이 안 배우는 것까지 익혀서일지도 모르지만. 여성의 나이를 언급하는 건 실례야. 명심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무례를 범하면 안 돼. 나 안 물어봤는데. 내일은 휴식. 놀러 가봐. 숙제 안 해도 돼? 마음대로 해. 굳이 나처럼 대단해져서 뭐해? 부족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는 거 알지? 진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다들 얼굴부터 굳어서는. 정말 재미없다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거야말로 제일 행복한 거야. 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올로른. 남이 뭐라든 상관 말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하지 못한 일에 슬퍼하거나 무리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거였지. 할머니는 늘 그랬어. 하지만 난 무리 같은 거 한 적 없어. 그럴 기회조차 없었지. 모든 게 이미 끝난 상태였으니까. 어이, 또 채소밭 보고 있어? 물 너무 많이 주면 못 썩는다. 꿀벌레 보는 건데? 뭐 흥미로운 거라도 있어? 오늘 아침에 꿀벌레가 몇 마리 떨어졌어. 어제 너무 추워서 못 버텼나 봐. 그거 참 안타깝네. 올해는 꿀이 줄어들겠는걸. 이파, 수의사 일은 재밌어? 재밌을 게 뭐가 있냐? 그러는 너는 채소 심는 거 재밌어? 그냥 그래. 근데 굳이 다른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 사람들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살아가. 이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이 자식 또 날뛰네. 야, 빨리 들어와서 좀 도와줘. 수의사 일은 재미없다며? 머리랑 힘을 써서 이 녀석들이랑 겨루는 것만큼은 재밌어. 야야, 빨리! 이파는 나를 배려해서 솔직히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죽는다. 그게 진실일지도. 내 영혼은 너무 불안정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모두가 도와준 덕이야. 난 처음부터 불안전했어. 그러니 내 영혼의 틈새를 차지한 혼도 내 죽음이 머지않았다고 한 거겠지. 하지만 어째서 저항하는 거지? 너 같은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 넌 그 갑자기 튀어나온 녀석이구나. 녀석? 나는 전사다. 너처럼 나약한 인간과는 전혀 다르지. 난 나약하지 않아. 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이야. 그래, 그렇기에 네 환상이 우스운 거다. 세상에 어디 무능한 자가 구할 수 있는 것이더냐. 무능한 자라. 구세주라. 하, 말이야 좋지. 근데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냐? 그리고 그걸 왜 꼭 네가 해야 돼? 그래, 사람들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살아가. 이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거야말로 제일 행복한 거야. 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올로른. 남이 뭐라든 상관 말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올로른, 괜찮아. 여긴 우리에게 맡겨. 사람들이 나설 때마다 난 제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 걱정 마. 불의 신님이 계시니까 이번 심연 출정은 문제 없을 거야. 강한 정예들은 전부 전선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나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우리 둘 다 곧 사라질 테지만 네 쪽이 나보다 먼저 죽을 거다. 난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존재였으니까. 네 영혼이 부서지고 나면 네 몸은 잠시나마 내가 잘 써주마. 대장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야 하니. 아니, 안 돼. 싫어.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 난 아직 의미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했다고. 난 너보다 먼저 사라지지도 운명을 받아들이지도 않겠어. 난 지금 죽어선 안 돼. 아니,
죽고 싶지 않아! 룰룬! 룰룬! 이 목소리는... 의식 잘 붙잡아. 두 발로 똑바로 서 있다고 믿어. 넌 괜찮을 거야. 나는... 눈을 떴다! 올로룬이 살아있어! 잘했어. 넌 방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라니... 무슨... 조용! 우선 정신을 네 몸에 집중해라. 카피타노가 어째서... 올로룬도 동료라고 생각한 건가? 아까도 의식을 잃은 올로룬을 계속 제어해주고 있었고. 이제 좀 나 괜찮아졌어. 영혼의 파손은 좀 복잡한 얘긴데, 넌 고통에 집어삼켜질 뻔했지만 결국 이겨냈어. 훌륭해. 이제 괜찮은 것 같군. 폐를 끼쳐버렸네요. 죄송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우리 계획은 실패한 거지? 아쉽네.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이걸로 너에게 진 빚은 갚았다. 올로룬, 난 네가 그 의식에서 희생되길 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넌 포기하지도 않았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나? 전 답을 원해요. 제가 이곳에 존재하고 모두에게 보살핌과 관심을 받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요. 영웅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우대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전 제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어요. 그 답이 지금 네 앞에 있어. 내 이름을 물려받을 자여, 이 시대 연기 주인의 영웅이 되어 싸울지어다. 흥미롭군. 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과도, 너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과도 달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일생의 과제지. 나도 한때는 내가 영웅이 될 수 없을 거라 여겼다. 난 무척 교활한 자였거든. 그러나 결국 나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 자, 네 이름을 떠올려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네 숭고함과 갈망을 나타내는 이름을. 나의 고대 이름은 비디. 헌신이란 뜻이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찾는 답을 위해 사는 거다. 그것을 위해 힘을 바치고 새롭게 태어나 자신을 증명해라. 전지자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여 잔치를 여니 고기와 술잔을 들고 온 힘을 다한 영웅을 위해 마지막 노래를 부르자. 그의 소원이 이뤄졌음을 축하하자. 오랜만이야, 산하자. 이 시대의 다섯 번째 영웅을 인정해줘서 고마워. 네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걸 보니 기쁘구나. 내 목소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진 않은 모양이야. 이건 무슨 소리지? 밤의 신이야. 역시 그녀가 깨어났어. 뭐, 밤의 신? 밤의 신의 나라의 그 밤의 신? 나는 영혼의 나라를 관장하는 자. 힘이 얼마 남지 않아 깊이 잠드는 것으로 존재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오늘 이 장치에 의해 깨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울부짖음을 멈출 수 없더구나. 그 소리는 가히 영혼을 뒤흔들었을 테지. 너희의 영혼은 온전하기에 영향이 적었지만 저 아이의 영혼은 결함이 있어 강렬한 파동이 발생했어. 거의 붕괴할 뻔했지. 그러나 저 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영혼을 지키고 가장 위험한 시기를 견뎌냈단다. 정말 대단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녀석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게
이번 파동의 영향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영혼이 그 결함에 몸을 피하려다 그런 거란다. 결국 다시 쫓겨났지만, 그런데 그 영혼은 나타에도 밤의 신의 나라에도 속하지 않더구나. 나도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 비밀 근원장치는 지맥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어째서 그게 널 깨운 거지? 나는 나타의 지맥이었으며 밤의 신의 나라를 구축한 자니까. 먼 옛날 용과 강림자의 전투로 세계의 경계가 파괴되고 그 틈으로 심연이 침입했어. 그중 나타 지맥의 피해가 가장 컸지. 밤의 신은 나타 사람을 돕기 위해 옛 지맥의 파편을 모아 줄기를 재구축했어. 그렇게 밤의 신의 나라가 탄생했지. 이후 초대 불의 신 스발랑케는 그걸 강화하고 심연에 대항할 규칙을 세웠어.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환원시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야.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전에 하늘에서 온 힘이라고 했었지. 눈앞의 장치는 고대의 거룡이 지맥을 강화하기 위해 지맥 중추에 힘을 주입하려고 만든 도구야. 다만 당시에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어. 지맥의 정교한 구조에 비해 그들의 기술은 너무 투박했거든. 그리고 지금은 지맥의 구조가 변한 지 오래고 이런 힘은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지. 거친 방식이라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약간의 힘을 흡수했어. 덕분에 너희와 이렇게 대화하고 너희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지. 예를 들어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대가로 지맥을 재구축해준다든지 말이야.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거야? 나타 사람들은 날 숭배하고 나를 밤의 신이라고 부르지. 그러나 과거 우리가 소멸하기 전 우리에겐 천사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 너희 모험가에게 더 친숙한 이름은 아마 우리가 퇴화한 후의 형태, 선령일 거야. 어쩐지 여기에 선령이 나타났다 했어. 밤의 신의 나라에서도 갑자기 선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었고. 나타에 남은 천사가 거의 없어서 선령도 무척 적지만 다들 내 곁에 모여 인간을 위해 힘을 바치고 지맥을 재구축했어. 오늘날 인간이 굳건하게 살아가며 내게 신앙을 보이는 것에 난 매우 만족해. 마비카, 스발란케의 의지를 이어받은 계승자이자 현 나타의 지도자여. 여러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깨어났어. 이 우인단 집행관과 연기 주인의 영웅으로부터 힘도 얻었지. 이제 네가 명령만 내리면 나는 몇천 년 전과 같이 내 사명을 이행할 거야. 나타의 인간을 위해 넌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돼. 심연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내게 명령을 내려주렴. 난 그러지 않겠어. 대규모의 재구축이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소멸하고 밤의 신의 나라에 세워진 나타의 규칙도 사라지겠지. 옛 지맥에 기록된 기억과 전설도 사라져서 나타 사람들은 기억상실, 기억왜곡, 인지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될 거야. 이건 신의 심장을 사용해 영혼과 기억으로 그물을 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런 대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생명의 존속이 네가 말하는 그 대가보다 중요하다. 심연이 복제하면 남는 건 시체와 폐허뿐이야. 그럼 그 후에는? 새로운 짐에게 또다시 심연이 침입하면 나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하지? 밤의 신과 규칙의 보호 없이 이 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지? 하루라도 더 살아남는 데 의미가 있지. 현재를 지나지 못하면 미래를 고려할 권리도 없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에야 이 이치를 이해할 텐가? 희생이라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왜냐고? 그건 내가 켄야의 생존자이기 때문이지. 난 심연이 가져오는 공포와 절망을 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래, 나의 가족, 나의 고향, 나의 전우와 동료가 모두 심연의 침입으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지. 이 뼈저린 고통은
5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어제처럼 생생하다. 마비카, 비슷한 경험을 한 너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테지. 그래, 고통과 후회가 가득해. 지금도 재앙의 참혹한 광경이 꿈에 나올 정도야.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을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겠다.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왜 선택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에게 그걸 결정할 권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사랑하는 건 이 세계가 우리의 행복과 감동을 기록했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기억과 역사를 포기하면 모두의 자아를 새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그들은 껍데기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허나 시간은 새로운 문명 역시 만들어낸다. 인간을 믿는다면 그들이 새롭게 읽어낼 번영 또한 믿어야 할 터. 하지만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지. 심연이 다시 침입해오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 저도 한마디 하죠. 전 한때 모두의 기대를 받았고 초조했어요. 카피타노의 주장이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기억 속 사람들과 추억들이 제게 다시 강렬한 염원을 불러일으켰어요. 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모든 걸 잊고 헌신해야 할 사명을 포기할 순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든 뒤로 돌아가든 우리에겐 언제나 목적지가 있죠. 하지만 제자리에서 길을 잃는다면 저는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거예요. 맞아. 나타의 영웅은 목숨을 바쳐 심연에 맞설 의지를 보여줬어. 모든 희생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축복이었지. 이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난 이게 승리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아직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 이제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되잖아! 장치에서 얻은 힘 덕에 한동안 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 난 늘 여기에서 준비된 상태로 기다릴게. 설사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누군가 살아서 내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의 방법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은 하늘의 신마저도 놀라게 하는 존재지. 내 눈에 너희 모두가 태양처럼 눈부시듯이 말이야. 당신, 이 땅과 깊은 인연이 있어 이토록 여길 구하고 싶어하는 거겠지? 하지만 생각해봐.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이 땅인지 사람인지. 네 생각을 듣고 싶나 봐. 좋다. 올로룬도 영웅의 기억을 계승했으니 남은 건 한 명.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지. 너의 계획이 정말 성공한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와 내가 이끄는 오인단은 너희에게 협력하도록 하마. 고맙군. 당신처럼 강한 집행관이 도움을 준다면 큰 힘이 될 거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지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 싸울 수 있겠지. 그럼 빨리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멈춰. 다들 아직 싸우고 있을 거야. 그러네. 빨리 상황을 알려줘야 해. 그래? 그럼 바깥쪽 일은 우리에게 맡겨. 이따가 경기장에서 만나자.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지식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란다. 뭐든지 물어보렴. 그들은 어떤 생명체에게도 언급되길 싫어해. 평범한 인간뿐만 아니라 고귀한 일곱 명의 집정관에게도 마찬가지지. 그림자의 신분이 가장 적합한 존재들이거든. 하지만 단 한 명, 내가 죽음의 집정관이라고 부르는 그녀는 나타의 규칙을 세웠단다. 나 역시 그녀의 인도 아래 밤의 신의 나라를 구축했고 말이야. 그건 사랑의 표현이자 보상의 형태였어. 그림자에게 있어 그건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지. 그래서 지구에 천리는 불만을 가졌단다. 그 후로 죽음의 집정관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누군가가 그녀를 입에 올려도 추궁하지 않게 되었어. 그럼에도
그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지. 자포자기라니. 이런 단어를 쓴 건 비밀로 해주려. 체력을 아끼려고 최대한 간단한 표현을 사용한 거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그건 처음 듣는 개념이구나. 네 묘사대로면 지맥을 엮고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거지? 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불가능해. 재구축 역시 지맥의 온전한 부분을 재이용해 새롭게 조립하는 것에 불과하지. 나타 사람이 이런 힘을 손에 넣으면 심연의 위협에 맞설 다른 해결책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열소는 티바트 원초의 힘이고 그것을 천리가 개조하여 만든 것이 원소력이란다. 그 개조 자체가 심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지. 광계의 힘과 인간계의 힘이라는 개념을 들어봤니?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겠구나. 빛이 굴절되어 나뉜 일곱 색깔을 우리는 무지개라고 부르지. 각각 고대와 현대에 속한 두 힘도 대략 그런 개념이란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그 일이라면 이미 알고 있단다. 메아리 아이의 장인이 내게 이 일을 언급하지 않은 건 아마 연기 주인의 소녀가 여기에 없어서일 거야. 그래도 괜찮아. 꿈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주면 되니까. 소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겠지. 카피타노님께서, 안에 있는 비밀 근원 장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니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린 이곳에 남을 생각이다. 물론 너희는 자유롭게 통행해도 좋아. 그럼 정식으로 우인단의 합류를 환영하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이상 사소한 예의 범절이나 지금까지의 불편한 과거는 내려놓자고. 올로룬의 경우에는 여러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지기보단 앞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하지. 관대한 처사에 감사를 표하지. 우리 돌아왔어. 와, 둘이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라니 꼭 꿈이라도 꾸는 것 같네. 예상 밖의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결과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마침 전부 모였으니 몇 가지 질문부터 할게. 우선 당신, 비밀근원 장치에 대한 건 어떻게 알아냈지? 신의 심정을 넣는데 실패한 후 나는 우인단에게 나타 전체를 뒤져 대안을 찾게 했다. 올로룬도 이를 도왔지. 그 결과 아베레바, 보스비, 코아틀기라는 박식한 학자를 찾아냈고 셋의 연구 성과를 취합해 이 고대의 장치를 찾아낸 거다. 완전히 처음 듣는 이름들이군. 학자들을 소집해 조사할 때 누락한 사람은 없었을 텐데. 그건 좀 이상하군. 은둔에 지내는 학자들이었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놀았던 것 같지만. 그래, 적어도 새로운 방법을 찾았으니까 신의 심장을 쓰는 것보단 그 방법이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줄 거야. 대가는 무겁지만 더는 대항의 여지가 없어지면 그땐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수 있겠지. 그래도 모두가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건 너무 끔찍해. 역시 안 쓰는 편이 좋아. 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신의 심장을 사용하는 법은 또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는 500년 전의 그 재앙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당시 켄니아를 구하지 못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대원들을 이끌고 복전 심연 마몰에 맞서며 나타까지 퇴각했다. 그러나 이곳에도 똑같은 참극이 벌어지고 있더군. 난 여기서도 한참을 싸웠고 그 과정에서 연기 주인의 족장인 아이주를 알게 됐다. 그 시절에 켄니아 사람은 재앙의 원흉으로 여겨졌는데도 아이주는 날 받아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나는 군인이다. 전쟁에 몸담은 이상 등 뒤에 있는 것이 더는 고향이 아니더라도 승리를 거머쥐어야 마땅하지. 그래서 나는 나타를 도왔다. 우리는 함께 싸우며 여러 난관을 헤쳐나갔지만 아이주는 결국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임종 직전 그는
신의 심장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었지. 아이지였나? 확실히 그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부터 몇 번이나 이 방법을 건의했었지. 난 매번 거절했지만 아이즈와 아는 사이고 나타에서 싸우기까지 했는데 난 왜 당신을 못 알아봤지? 아, 가면 때문이군. 가면이 없어도 원래의 얼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불사의 저주를 받아도 육신은 계속해서 썩기 마련이거든. 뭐? 하지만 너 혹시 대인이라고 알아? 대인은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를 만나봤나? 응, 여러 번 만났지. 역시 너도 아는구나. 켄니아 때는 이름만 아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봤을 땐 공주 전하와 여행을 하고 있더군. 그가 짊어진 원한과 고통은 나보다 훨씬 무거울 테지. 그래, 넌 공주 전하의 혈육이니 내 본래 신분을 생각해 널 해치고 싶지 않더군.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어차피 지금의 공주 전하는 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실 테니 대인이 어떤 수단으로 육체의 노화를 늦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얼굴뿐 아니라 신체적 힘마저도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전혀 모르겠던데. 적어도 지난번에 맞붙었을 땐 인간의 정점에 도달한 자라고 느껴졌어. 그렇지만 결국 졌지. 칭찬할 가치는 없다. 다만 500년 전에 너와 제대로 겨뤄보지 못한 점은 확실히 아쉽더군. 동감이야. 그럼 나도 더 전력으로 나섰을 텐데. 아니, 둘 다 전력을 끌어낸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전투가? 우리 실력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계속 싸웠다면 누가 더 끈질긴지의 싸움이었을 거야. 넌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 힘을 조절했겠지. 나도 그런 상황을 이용해 이길 생각은 없었다. 그건 인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의 목표는 신의 심장뿐이었으나 손에 넣지 못했으니 틀림없는 나의 패배다. 여왕님께선 모든 집행관이 각자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허락하신다. 때에 따라 자유는 명령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이게 바로 집행관들이 여왕님께 충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서도 행동 방식이 제 각각인 이유다. 나의 경우 이번 여정의 최우선 목표는 나타를 구하는 것이다. 애초에 신의 심장을 얻으면 나타부터 구하고 나서 스네즈나야로 가져갈 계획이었지. 그건 나도 양보할 수 없어. 지금은 일단 눈앞에 닥친 심연의 위기에 집중하자고. 근데 있잖아, 여섯 명이 다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신좌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힘이 저장되어 있어. 스발랑케가 로노바에게 구해온 거지. 그 신은 어떤 마신보다도 오래된 존재로 천리의 의지를 대표하는 사자 중 한 명이자 죽음의 힘을 관장하는 자야. 아, 그래서 환혼시가 가능한 거였구나. 맞아. 나타의 규칙도 그 신 덕분이지.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신좌의 힘 얘기로 돌아가자. 전에도 말했지만 인간이 신좌에 오르면 몸속에 불꽃이 각성하게 돼. 이때 불꽃의 크기는 그 인간의 잠재력에 따라 결정되지. 죽음의 집정관의 힘도 원리는 같아. 다른 점이라면 죽음의 집정관의 힘은 매개체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그 시련을 견뎌내면 더없이 강해질 수 있어. 힘뿐만이 아니라 마신에 필적하는 또는 그조차 능가하는 권능을 손에 넣을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절대적으로 안전했던 순간이 있었던가? 말라니는 밤에 신의 나라의 오염구역에 뛰어들었고 올로루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되찾아왔어. 아주 용감하게 이겨내 주었지. 그러니 나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 책임을 다해야 해. 지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소임이지.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다들 지쳤을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쉬어. 심연도 올로른의 변화를 감지했을 테니 더 자주 습격해 올 수 있어. 언제든 대처할 수 있도록 체력을 비축해둬야 해. 그러게, 진짜 피곤하긴 하다. 그럼 우린 이만 돌아가자. 손을 잡은 이상 지휘체계도 통일하는 편이 낫겠지. 내 휘하의 우인단 일부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해준다면 확실히 급한 불은 끄겠지만 네 부하들이 받아들일까? 내가 설명해두지. 이것은 명령이라고. 좋아. 믿어줘서 고마워. 아파. 아파.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아직 안 나아서 며칠 더 쉬셔야 해요.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확실히 이상하긴 하죠. 다들 조심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면은 기세등등하게 굴다가도 몇 번 혼내주면 금방 꼬리를 마는 녀석들이니까요. 저기서 누가 저를 불러요? 금방 가요. 잠시만요. 왜 그래? 이건 다 안 되겠네. 너무 급하게 구웠어. 무기와 방어구는 생사를 가르는 물건이야.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품질은 유지해야지. 너희 원래 실력은 아니런 거 아니까 탓하진 않을게. 가서 좀 쉬고 와. 이것들은 내가 어떻게든 살려볼게. 실루님! 여기 있었구나!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급하게 만드느라 불량품이 좀 많아서 처리하려고.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라 너무 무리하느라 실수한 거야. 너희도 그러지 않게 빨리 가서 쉬어. 그치만 너도 피곤할 거 아니야. 걱정 마. 나한테 이건 즐거운 일이거든. 힘들 텐데 어서 가서 쉬어.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봐야겠어. 키니치! 무사했구나! 다행이야! 아, 친구야! 그럼 나 먼저 가고 있을게. 천천히 와. 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도중에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이 몸이 이국의 벌레놈들이 싸그리 박멸했을 거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하지만 현장 상황은 아주가 말한 것처럼 낙관적이진 않았어. 카피타노의 병사들은 전부 정예병이라 상대하기 까다로웠거든. 그래서 언제든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브레시님과 카피타노의 협력으로 휴전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줄게. 그래. 어쨌든 브레시님의 계획에 진전이 생겼으니 최고의 결과야. 함께 노력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긴 일러. 난 방금 나무사리가 전달꾼을 수집해서 시부와 출발하려던 참이야. 응, 그럼 더 안 붙잡을게. 나중에 또 보자. 케니치 꼬맹아, 이 위대하고 신성한 구홀 아주님의 의견은 안 물어보냐? 야, 왜 그냥 가는 거야? 얼른.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당연한 소리!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단단히 혼날 줄 알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미안해. 도망 못 치니까 이제야 사과하는 거야? 지난번이랑 지지난번에는 쏜살같이 도망가더니! 맞는데 그때도 사과는 했어. 넌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을 저질렀어! 지명수배에 유적에서는 그렇게 큰일까지 벌이고!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죽을 뻔한 너 자신한테나 사과해! 미안. 할머니, 변명할 생각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실컷 혼내. 진지하게 굴어. 이건 진짜로 심각한 일이야. 알아. 나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이 선택에 잘못이나 위험이 있었다고 해도 후회하진 않아.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건 내가 특별하다고 여겨서가 아니야. 그냥 내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니까. 할머니 말대로 사과는 의미가 없겠지. 그치만 이 밖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파통에서 보석 보내준 거, 한마디로 마음을 다 표현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고마워, 할머니. 됐어. 나중에 이파한테도 가서 고맙다고 해. 그리고 나한텐 별로 고마워할 거 없어. 사실 주머니에 손을 써서 네 기억 일부를 복제해왔거든. 전혀 몰랐어. 당연하지.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갠데 내가 간파당할 리가 있니? 그리고 하나 더! 불의 신이랑 관계자들이 네 문제를 논의했어. 나타의 규칙을 열어 넣였으니 나중에 제대로 책임져야 할 거야. 알겠어. 뭐? 그래도 결과만 놓고 보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야. 강인한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고 영혼까지 되었으니까. 흥, 능력은 좋네. 누가 이 시틀라리의 손자 아니랄까봐. 할머니 진심이야? 아니면 여행자랑 페이몬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응? 어?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왜 하니? 이런 상황에 칭찬이라니. 예전 같으면 벌써 때리려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러려고 했어! 여행자한테도 말했지만 이놈 자식 다리를 분질러버릴 테다! 봐주면 안 될까? 아직은 걸어다녀야 해서. 협상을 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할지 말해봐. 그 죄값만큼 공을 세울 테니까 용서해 줄래? 앞으로 더 잘할게. 좋아, 조금만 시간을 줄게. 어떻게 할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어? 응?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안녕. 안녕. 애 돌보는 건 정말 힘들다니까. 맞아, 맞아. 나도 이 녀석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휴, 내 팔자야. 저번엔 감사 인사를 못했네. 여행자, 페이몬, 유적에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알겠어. 시간 될 때 또 모이자. 올로룬이 담례로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좋아. 나중에 꼭 얻어먹으러 올게. 별일 없으면 이만 쉬자. 내일은 왠지 할 일이 엄청 쏟아질 것 같으니까 체력을 비축해야지. 준비됐어? 가자. 밤의 신을 만나러. 여기서 밤의 신의 목소리를 들었단 거지? 정말 깨어났나 보네. 아직 다시 잠들기 전이어야 할 텐데. 난 여기 있으니 안심하렴. 나약한 생명에겐 잠드는 것도 큰 힘을 소모하는 일이란다. 휴식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전에 왔을 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저희는 여행자에게 새로운 고대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행자는 나타 사람이 아니라서 밤의 신의 나라에 관련 기록이 없어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구나. 마비카가 그 아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이지? 너희도 단순히 명령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닌 듯하고. 너희에게도 여행자는 특별한 존재니? 이렇게까지 할 만큼? 여기엔 아무도 없으니 편하게 말하렴. 너희는 모두 내 아이이자 나타의 아이란다. 내겐 너희의 의지도 똑같이 중요해. 네, 여행자는 특별해요. 카츠나를 구했고 지금도 다가올 심연의 재앙을 막기 위해 힘쓰는 나타의 은인이니까요. 그런데 나타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대 이름이 없으면 여행자는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처지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선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니? 네, 저도 들어봤어요. 고대 이름의 제작엔 단조사의 생명이 소모된다죠. 정확히 말해 고대 이름을 만드는 건 일종의 창작이야. 밤의 신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념을 한데 모아 영웅의 서사시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이 개념을 밤의 신의 나라에 녹여내는 데는 시간이 걸려. 이때 단조사의 생명은 씨앗의 껍질처럼 그 개념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완전히 녹아들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면 씨앗의 껍질도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란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외지인의 것을 만들겠다니. 하지만 날 찾아왔다는 건 이미 결심했다는 얘기겠지.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심연을 얼마나 더 막아낼 수 있을지,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더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에 비해 제 목숨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맞바꿀 수 있다면 그건 기꺼운 희생이죠. 삶의 끝에서 이 순간을 되돌아봐도 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사명이자 바라카라는 이름의 의미니까요. 이해했어.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구나. 그게 성공의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시틀라리, 네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건
봐선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이니. 그것까지 알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봐선 안 되는 거? 마비카의 계획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불확실한 요소도 많아. 그래서 줄곧 불안했어. 연기 주인에는 미래의 암시를 보는 의식이 있어. 그 능력으로 불의 신을 들여다보는 건 금지되어 있지만. 근데 들여다본 거야? 그래서 뭘 봤는데? 죽음. 이번 계획의 핵심은 스발란케가 죽음의 집정관에게 얻어온 힘을 여섯 부족의 영웅이 해방하는 것이지. 그녀의 힘을 사용하는 대가는 필연적으로 죽음뿐이야. 마비카가 이번 심연과의 전쟁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미 본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 그 여행자, 아니 강림자의 힘이 필요해요. 잊지 말렴, 시틀라리. 사람이 죽는 것은 운명의 일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죽음과 운명은 본질이 달라. 운명은 미래에 벌어질 일과 시간, 장소,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기에 모든 게 정해져 있어. 하지만 죽음은 달라. 그건 일종의 규칙이야. 죽음의 집정관의 힘은 마비카가 심연이라는 강적을 넘어서게 해주겠지만 그 과정에서 마비카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바쳐야 해. 죽음의 집정관은 죽음의 시간과 형태에는 신경 쓰지 않아. 단, 죽음은 반드시 발생하지. 죽음의 시간은 운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여행자가 바꿀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그 정도야. 죽는 시간은 바꿀 수 있어도 결과는 바꾸지 못한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건 내 능력을 넘어선 일이야. 마비카도 이미 알고 있죠? 그래,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전부 받아들이고 있고. 전 납득 못해요. 그렇게 강한 애가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일 애가 아니라고요. 여행자와 마비카는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 전 둘에게 걸죠. 운명이든 죽음이든 그 둘이라면 반드시 넘어설 거예요. 기대는 못하겠지만 지켜보마. 내게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걸고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 밤의 신님, 인간은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았어요. 심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당신을 살릴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구나. 고맙다. 하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대체 얼마나 살아야 충분한 걸까? 10년? 100년? 1000년? 그것도 아니면 10000년? 언젠가 밤의 신의 나라는 사라지고 인간은 또다시 심연에 맞서게 될 거야. 그리고 끝내 모든 게 사라질 테지. 그러니 내게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단다. 내일 종말이 찾아온다 해도 인류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당신의 차이죠. 맞아요. 아, 이럴 땐 정말 부럽구나. 그리고 내가 짊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 내 창조자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자, 내 선물을 가져가렴. 이건 내 의지의 일부로 그 여행자가 이 땅에서 겪은 일을 기록할 수 있단다. 그게 과거든 미래든 말이야. 이게 있으면 너희는 고대 이름을 만들어 여행자를 나타에 영원히 새겨질 영웅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감사해요. 약해지신 걸 알면서도 기대서 죄송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천사에게 이 정도는 보잘것없는 공헌이지. 어서 돌아가렴. 날이 곧 어두워질 거야.